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요, 바로 만화감소 돌연변이인데요. 이 덱은 지금 모든 덱을 통틀어서 가장 쉽고 강력한 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덱은 돌연변이가 신경망 만화감소일 때만 가능하고, 처음에 초가스나 말자아가 빨리 떠줬을 때 진행해주시는 건 더더욱 좋겠죠. 만약에 초반에 초가스랑 말자아가 안 떠주는 상황이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잘 떠주는 이성작에 말자아템을 빌드업 해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 덱은 보통 3-5나 4-1 때 7렙을 찍고, 3코 이성, 초가스, 말자아, 이성작을 해주는데, 7렙 리롤 해주는 과정에서 백스로 비전 마법사, 뭐 자크로 난동꾼, 카사딘 자이라로 학자, 요런 식으로 7렙 조합 짜주시면 되고, 혹시나 7렙일 때 카직스가 떠졌다면 요렇게 7렙 스쿼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만화감소 돌연변이일 때 5돌연변이는 최대한 빨리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즌 6.5 들어서면서 4코짜리인 카직스 딜러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7렙 때 굳이 삼성작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7렙 덱 안정화까지만 시켜준 상태에서 8렙까지 버티시면 되고요. 보통 말자하한테 이렇게 템을 주고 5돌연변이만 맞춰주면 7렙 구간은 거의 질 덱이 없습니다. 자, 이제 8렙을 오시게 되면 덱스를 빼고 알리스타를 넣거나 아이세주아니를 넣거나 둘중 하나로 앞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초가스를 키운 상태라면 초가스가 체력이 많고 몸집이 커져 있겠죠. 그럴 때는 바이세주아니보다 잘 버텨주는 알리스타가 좋고요. 초가스를 처음부터 키운 게 아니라면 4코짜리 바이나 알리스타 중에 먼저 이성작이 되는 거 기반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덱을 할때 가장 먼저 챙기는 템은 말자템이고, 말자한테 블루, 모렐, 총검을 챙겨주셨다면 남는 AD템은 카직스를 주시면 되고요. 남는 탱템은 초가스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돌연변이 덱 초반 빌드업과 후반에 덱이 겹쳤을 때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Is Real to Witch 케이틀린? 일단 얘네 둘은 안쓸것 같긴 하거든요. 이즈리얼 두 마리 올리고 뭐가 뜨는지 봅시다. 지팡이, 에검, 한번 3-3으로 가볼게요. 일단 요거 하나 올리고, 갱플이다. 레벨업 하고 싶은데 레벨업 할 돈이 없네요. 요거 못 파니까. 그러면 지금 레벨업. 오케이, 벌써부터 강력하죠. 좋아요. 이제 템은 웬만하면 루시안 쪽 캐리로 갈것 같고요. 좀더 봐보죠. 루시안 떠줬으면 좋겠네요. 자, 3코짜리 전혀 뜬게 없죠. 자, 갱플랭크의 1원 좋습니다. 살살 맞았다, 그죠? 자, 모르가나 3코짜리 레벨업 누르고 그냥 레벨업 해버릴게요. 왜냐, 3코짜리니까 믿고 가자. 일단은 잘 이겨주는 모습. 요들 하나만 사가갈게요. 장갑 먹고 싶어요? 장갑 아니면 나르. 나르도 좋다. 아니면 백스. 나르 백스 장갑. 나르 백스 장갑. 나르 백스 장갑. 나르, 아. 장갑? 백스. 오, 세나. 일단 3코짜리만 주구장창 올려볼게요. 근데 잘 버티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3에 깃든 힘인가? 궁한 번만 모르가나 강화술사? 오망량 많죠? 뻥. 아이스. 2원까지? 갱플 1 뭐야? 1, 2, 3, 4, 5. 이자가 빠지네요? 일단 살만한 것들은 안 보이고요. 자, 이번 상대 요들이죠. 일단 지금 굉장히 약하신 분이라 잘 이겨졌고요. 자, 이제 3코짜리들만 잘 떠주면 돼요. 그러면 순방은 거의 확정. 트린다미어? 트린다미어 쪽으로 갈 거면은 루시안 쪽을 거의 못 쓰거든요. 자, 장갑 좋아요. 이러면 임피복원은 일단 됐고. 자, 여기서 템은 갱플 미포? 연운? 미포? 말자하? 이거 트린 쪽은 쓰지 말죠. 일단 말자한테 임피 복원, 연운까지 넣어놓고요. 이 상태에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감소야, 혹시 이 판? 만화 감소네?
어? 잠시만요. 만화 감소인 걸 못 봤는데. 하하. 나 혹시 너무 셀 수도? 나 3코짜리 없죠. 레벨업. 리포 한 마리 더. 지금 그래도 인피복원 날자라서 딜은 굉장히 세거든요? 나이스. 보물창고, 분해기, 단결된 의지. 요거는 보물창고가 좀 무난해 보이긴 하거든요? 오, 세나? 오? 장갑? 딱 봐도 또 이겼는데? 이거 너무 약한데? 질 것 같아, 근데. 이거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제발 여기 나이스. 아무도 안 맞았다. 다이라궁 아무도 안 맞았는데요? 저탭인데? 힘들게 궁 썼는데 아무도 안 맞음. 직스연은 남을 것 같은데요? 저 갑바 못 먹으면 대검? 카직스 인피까지 완성 1등. 나와. 한번 뛰어볼까? 나와. 아리? 나와. 아리? 아, 왜 아리? 이게 왜 아리? 인프라 한 마리 더 들어가라, 그냥. 이게 왜 아리지? 어디 돌연변이 상징 안 나오나? 일단 또 이겼죠? 나이스. 살짝 질 뻔. 토가스? 나르? 아, 나 카사딘이 없네? 쏘리요? 카사딘 있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덱전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카사딘이 없네요. 아하. 이러면 아리는 합시다. 돌연변이 상징이 뜨지 않는 한 아리는 안 쓸 확률이 높아요. 얘는 백스는 이성작 그래도 한번 봐볼게요. 아, 팔까? 팔자. 어? 알리스타까지. 일단 거신 들어가. 자, 갑바 곡궁 벨트. 이거 리롤 좀만 해보죠. 파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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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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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카가 안 떠졌네요? 얘 내 초가스야? 왜 이렇게 작아요? 아, 내 초가스 왜 이렇게 작아? 아, 좀 비교되는데? 아니 초가스한테 덤불조끼 줘야지 하고 초가스를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숨어 있었네 조그맣게. 여 바위. 아, 바위를 판다 만다 판다 만다. 일단 판다. 왜냐? 알리스타가 두 마리예요. 아, 안 뜨네요. 이거 더 이상 돌리기 좀 아까운 게 말자 이성작 확률도 있어서 같이 카사딘이랑 찾아주려고 한 거지만 안 떴으니까 그냥 8레벨 갈게요. 그때 동안은 떠주겠죠? 자, 말자 궁 한 번 더. 자, 말자 궁 한 번. 어? 어? 알리스타 이성? 좋습니다. 이러면 더더욱 빨리 8레벨 가서 카사딘이나 카이사 넣을 자리를 만들어줘야겠죠. 자, 알리스타를 쓰실 때 확인해야 될 거. 일단 이 세 분 중에 알리스타를 어디에 놔야 잘 놨다고 소문이 날지 확인해줍니다. 알리스타 위치 좋죠? 궁, 꽝. 나이스.
자, 데미지 들어갔고요. 궁 한 번만 더 써줄 수 있나? 아, 까비. 잘라주고. 얘만 잘라주면, 아. 카딕스가 얘를 죽였다면, 얘를 금방 잘라줄 수 있었겠죠. 일단 졌네요. 오케이. 자, 카사딘 1원짜리 연운 무조건 남죠. 심지어 카사딘이다. 일단 쓰다가 여기서 연운 남으면 그냥 연운 주면 되고, 카사딘 한 마리 뜨면은 이제 카사딘 연운 빼서 옮겨주면 돼요. 와, 레벨업 딱 된다. 여기서부터 돈 모아줍니다. 자, 위로. 그렇지. 자, 지금 트린다미어가 말자 계속 피하고 있죠? 아래, 오지마. 죽여. 그렇지. 자, 이제 궁 써주면, 샤라라라락 하고 녹여주면, 끝. 재생의 바람, 태양 불꽃판, 마법공학. 제가 치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10초 후면, 저는 전투가 거의 끝나요. 해불판으로 갑니다. 리롤. 느낌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좋은 게 불치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딜러 구석 배치해도 됩니다. 근데 좀 확인하고 구석 배치해주세요. 자, 블루까지 있다면, 평타손, 끝. 간단하죠? 일단 저는 지금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어차피 겹치거든요? 자, 겹치시는 분이 여기. 어차피 겹치기 때문에 삼성작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카직스 2성까진 찾아주고 싶으나, 그래도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모아보면서 9렙 갈 수 있으면 9렙 리롤하고, 9렙 못 가면 8렙 리롤해서 카직스 2성 찾고 사이사 2성 찾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팔라팔랄. 자, 살만한 거 없고요. 초가스 왜 안 커지냐고요? 약해서, 못 먹어서. 꿀대기에 요거요. 그냥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 오도련 변이. 상대는 블루 복원밖에 없죠. 저는 무려 블루 복원 인피. 제가 녹이는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근데 저 초가스가 언제 녹을지가 의문. 안 녹네요. 자, 이번 상대는 육마법 공학. 평타손. 끝. 말자하. 2번 상대 알리스타 바로 띄워주면서 평타 스킬 쓰면 이미 다 죽어있습니다. 뿡. 꽝. 제가 지금 사코이성이 있나요? 어, 요거 하나 있네. 그거밖에 없죠? 근데 연승 중. 심지어 1등도 만화 돌연변이. 이래도 안 하시나요? 1, 2등이 만화 감소 돌연변이에요, 그냥. 이건 해야죠. 오. 이러면 카직스 이성은 찾죠, 그냥?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랩 갈 준비하면 돼요. 자, 상대 트린다미어. 일로 절대 안 오죠? 가봤자 열로? 나이스. 잘 가고. 오케이, 다시 안 와. 오화공. 방금 보셨다시피 트린다미어는 많이 뭉쳐져 있는 곳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배치만 잘해주셔도 메인 딜러가 안 물립니다. 오케이, 여기 띄워지고 일로 알리 들어가죠? 나이스. 얘 띄워지면 좋겠다. 이거 안 다쳐. 알리스타. 상대 7범죄입니다. 어, 띄워졌네? 이미 승리. 자, 9원. 2500, 3400. 근데 알리스타 스펙이 너무 좋다, 그죠? 하지만, 덤불조끼가 있기 때문에 초가스한테 줍니다. 아이고. 9렙 가서 비전 마법사 하나 넣을 거예요, 빅토르. 9원. 일단 요것도 사고. 어? 의도치 않은 카 초가스 띄워졌네?
일단 의대한 건 아니지만 잘 띄워줬습니다. 얘가 용발이라 쉽게 내려오는 게 좋아요. 카직스 차이 어떤가요? 아, 근데 저거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죠. 어? 그래도 잡아요. 나이스. 자, 이번 상대는 트린다미어 덱. 이미 이겼죠? 카직스도 촥. 평타 촥. 끝. 자, 여기서 레벨업 24? 그냥 해. 왜냐면 전 기다리기 싫거든요. 연미복 체리? 아리 사과점만 있을게요. 그냥 가만히 가. 자, 이번 상대 또 트린다미요. 꼬린다미요. 트린 이제 말자족으로 올 수 있겠다. 아, 오케이. 나 위로 갔고. 나이스. 이미 이겼죠, 그럼? 3, 2, 1. 종료. 자, 이분이 지금 삼성작 굴려는 게 말자하. 끝. 컵이 반이나 비어있지. 내 차례다. 진짜 끝났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2도에서 초가스 띄워버렸네요. 이건 의도한 겁니다. 아, 말, 아, 저, 제발 절로 가. 아, 아. 내 카직스가 더 세. 제 카직스가 승리해버렸죠? 이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일단 이겨준 것 같고요. 얘 질 수가 없죠. 지면 진짜 버그예요, 버그. 먹어. 어. 어. 촤라라라락. 아, 나 카직스 띄우려다가. 이분이 배치를 막 바꾸시네요. 아, 제발 저리가. 오오, 골로 간다. 게이드 한 번만 더. 나이스. 좀 많이 날리긴 했거든요, 카직스가. 아니, 카직스래. 말자아가. 카직스 라위? 라위까지 좋아요. 카직스가 얘를 무니까 카직스를 띄우는 게 핵심입니다. 리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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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럴. 혹시? 안 뜰 걸 알지만 혹시? 진짜 되나? 수고요. 이겼습니다. 이건 진짜 질 수가 없어요. 카직스 띄웠다? 얘가 안 잘립니다. 얘가 안 잘리고 궁을 6번 이상 돌리면 이미 끝나요. 끝났어요, 승리. 자, 이제 상대방이 무조건 카직스를 피할 거거든요. 이번엔 변수로 초가스 용발을 띄우겠습니다. 아니, 말자를 띄울래. 아니다, 초가스 띄우자. 자, 이번엔 변수 창출로 초가스 띄울게요. 변수 창출. 자, 변수 창출로 초가스 띄웠습니다. 보세요, 지금 얘가 물려서 두 번밖에 궁을 못 썼죠. 이러면 안 좋아요. 이런데도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일로 점프. 요거 지면 일단 카직스를 무조건 띄워야 되긴 해요. 아, 이거 카직스 띄울게요. 안되겠다, 못 참겠다. 눈으로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면 심리전으로라도.
뭐야, 너무 티나게 놓는데요? 제가 초가스도 위협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두 개 다 옮기려다가 실수했죠? 이건 무조건 카직스 띄우는 게 좋습니다. 보고요. 어때요? 정말 쉽죠? 요렇게 마다 감소 돌연변이 플레이 해주시면 게임이 너무나도 쉽습니다.